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6일 지방선거 결과 속에서 불교계는 신심 깊은 불자당 선자들의 면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지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단연 눈에 띄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자 등 다양한 불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심의 섬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오 당선자는 천태종 제주 문강사 신도회장, 민주당 불자회원 모임인 연등회장,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 등을 맡아 제주와 여의도를 오가며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도민 통합의 시대, 국민 통합의 시대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당선자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할 당시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지역 현안과 불교계가 처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4.3 특별법 대표발의 통과 주도를 통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한 것, 그리고 무인격 특별대를 도입해낸 것도 큰 성과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삼선 창원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경남은 삼보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와 해인총림 해인사가 있는 지역으로 국보급 문화재 보호와 가야불교 재조명 등이 불교계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자리한 서울 종로에선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맡아 불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주도했던 정문원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불련 출신으로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은 정권 교체 바람을 등에 업고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선 다수의 불자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불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영천에선 최기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경북 교육감에 출마한 임종식 후보도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자리한 대구 동구에선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진 윤석준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동구가 우리 사찰과 문화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 신자인 만큼 우리 사찰과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파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 후보는 부산 영도구청장에, 이갑준 후보는 부산 사하구청장에 각각 당선돼 불자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자리한 속초시장에 이병선 후보가,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있는 평창군수에는 심재국 후보가, 고성에선 한명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민생을 챙길 불자 당선자들의 활동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